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그 어울림 누리의 공연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제 좀 같이 해달라고. 보통 당일치기 공연 같은 경우 오전에 하차에서 설치하고 오후에 리허설하고 야간에 철수를 합니다. 그럼 뭐 당일치기인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 한 대는 손으로 까대기 하고 있고 한 대는 기다리고 있지. 한 대 끝나갖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짐일 것 같아요. 차가 한 대뿐이 안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공연팀들은 리프트카를 쓰기 때문에 리프트카를 저기 반입구에 대고선 바로바로 짐을 내리는데 오늘 왜 지게차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짐은 대부분 다 바퀴가 달려 있어요. 리프트를 반입구에 대고 바퀴를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날개를 펼쳐주세요. 얍. 멋있지 않습니까? 윙바디. 날아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세게 움직이면. 아, 우리가 보통 비계라고 부르는 발판이 한 다리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지게차를 불렀나 보네요. 실제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지게차가 꼭 이럴 때만 전화가 옵니다. 이상해요. 그것도 꼭 쓸데없는 전화예요. 캐피탈에서 온 전화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받을 수도 없고 일단 받고 보면은 정말 허탈합니다. 광고 전화 같은 경우. 여기 반입구 올라가는 이거 입구에 약 5cm 정도의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잘 보세요. 좀 흔들리죠? 거기 지나갈 때는. 급하게 덜컹하고 지나가면 물건이 쏟아지든지 뭐 어떤 사단이 나겠죠. 요 위에다 내려주면 끝입니다. 온 김에 차에 실린 하드케이스도 내려달라는군요. 어차피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뭐 다 내려버려야죠. 오늘은 당일치기 공연이랍니다. 즉 오전에 하차 및 설치, 오후에 리허설, 야간에 공연, 그리고 심야에 철수. 이따가 지게차 한번 더 부른다는 얘기죠. 야간에 지게차의 경우 10시가 넘어가면은 따블이 됩니다. 요금이 10시까지는 1.5배고 10시 넘으면 2배가 됩니다. 저야 뭐 좋죠.
심야에 요금을 더 받는 이유는 밤 10시, 11시, 12시 이때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에 지장도 있고 또 밤에는 아무래도 이 낮에보다 시야가 안 좋아요, 일할 때. 그럼 위험 그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부분 인력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그 현장을 가든지 간에 심야에는 따블이 되죠. 하물며 제 인력에, 제 기술에, 제 장비까지 가서 일을 하는데 요금을 그 요금도 못 받으면은 뭐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기술자분들 인건비 장난 아니더라고요. 타일 하시는 분이 기공이 3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분들이 야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60만원이죠? 실합니까? 저는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진짜인 것도 같고, 그렇다면은 지게차가 와서 장비까지 수천만원짜리까지 장비까지 가져와서 저도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요금을 적게 받는 건가, 이거 뭐지? 역시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기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기술을 배워놓으면은 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사업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용접이나 목수나 또는 타일이나 조적이나 대부분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술자라면은 그래도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했으면 지금쯤 최고 탑급에 됐을 텐데 왜 그걸 다 치우고 지게차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만원 들여 장비 투자해야지, 또 하는 일마다 다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뭐 물건 하나 깨빡치거나 속거나 엎거나 뭐 부서지면은 또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지요. 이거 참, 이거 뭐지. 일단 마스캠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마스캠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마스트가 화면에 한 4분의 1 이상 가려버리네요. 다음번 촬영 때는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 턱이 바로 5cm 높은 곳입니다. 뭐 한 4cm 될 수도 있겠네요. 재보진 않았지만. 지게차는 저 4cm 밖에 안 되는 높이라도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게차가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지형을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동 동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은 없는지, 땅이 파이거나 올라가거나 뭐 하수도나 또는 맨홀 뚜껑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현장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발부터 꽂는 건 아니 되옵니다. 일단 그곳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어디다 내려놓을 것인지 확인을 하고 지형을 천천히 살핀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이거 마스캠 위치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지게발에 다 가려 보이고 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럼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완전히 위치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발을 내리면 또 잘 보이게 되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야간에는 이 마스트캠을 포기하고 포크캠을 사용합니다. We'll be right back.
빨리빨리 돌리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직 바뀐 거니까 또 좀 빠르죠. 완전히 마스캠의 위치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퀴가 달려갖고 상당히 편하죠? 내려놓으면 다 끌고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중간 영상은 확 편집을 해버리겠습니다. 너무 이거 마스터캠 위치가 안 좋았어요. 대신에 내일 올라오는 야간 영상은 그래도 볼만합니다. 호프캠을 설치했기 때문에 훨씬 시야가 좋아요. 내일 또 특별한 일 없으시면은 야간에 상차도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바퀴를 꽂아갖고 무대에 있는 곳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하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